안녕하세요. 벌레처럼 살고 싶은 남자 충황제입니다. 영상을 봐준 모든 분들께 따봉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봐주실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겨울을 뜨겁게 덮여준 윈터 솔저 사막이죠. 버키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영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밤사이 의족이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벌레는 적응력이 스바라시합니다. 멀쩡하게 땅바닥이든 천장이든 벽이든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버키의 먹방이 길게 나옵니다. 버키가 벌레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동안 사마귀에 대한 얘기나 해보죠. 예, 사마귀는 벌레들 중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움직이는 것밖에 볼 수 없는 눈이라서 오로지 살아있는 생물만을 섭취할 수 있어요. 원래 사마귀한테 먹이를 줄 때는 이렇게 가련한 재물을 통에 던져놓고 내버려 둡니다. 그럼 이렇게 알아서 잘 채서 먹어요. 그런데 이 늙어가면서 시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늙은 사마귀한테 먹이를 줄 때는 이렇게 핀셋으로 하나하나 쥐어줘야 합니다. 잘 보면 우리 버키 눈이 썩은 것 마냥 눈이 새까만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마귀는 주변이 어두워지면 검정색, 밝으면 원래 색깔로 변하는데 이게 늙으면서 고장나버립니다.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면서 먹이를 잘 볼 수 없게 되고 사냥을 못하게 되면 굶어 죽겠죠? 예, 그렇습니다. 늙은 사마귀는 이런 악순환에 걸려서 제 명보다 더욱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No mercy 한 자연의 모습입니다. 사마귀의 일상을 담아낸다고 영상을 찍은 건데 사실 벌레들의 일상이라고 해서 별게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 남녀끼리 만나면 교미하고 알 낳고 죽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할일 없이 밥 받아먹는 이 사마귀의 모습 말고는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마치 어디서 밥 달라고 배 퍽퍽 끓는 누구랑 똑같네요. 몸 색깔도 똑같네요. 그나저나 의족 부분을 이용해서 먹이를 잡고 있는 걸 보니 의족 사용에 완전히 익숙해진 듯합니다. 아,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저 보세요. 사슴벌레 턱 이빨 부분에 먹이가 완벽하게 걸려있는 것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자기 발처럼 부리는데 이제 그냥 적응을 아예 한 것 같아요. 여성 왕사마귀는 식탐이 굉장한 것으로 유명하죠. 귀뚜라미 한 마리 따위로는 똥덩어리 두세 덩이밖에 안 되니까 한 마리를 더 줘봅시다. 이번엔 밀원 번데기를 줘봅시다. 오호라, 주니까 좋다고 봤네요. 마치 오른손엔 방패, 왼손엔 검카드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면 당신은 신세계의 인간입니다. 후, 이런 이러고 지켜보니까 제가 벌레들에게 바라는 딱 한 가지가 생각나네요. 이놈들이랑 소통과 교감을 하고 싶은데 정말이지 몸이 건조한 생물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이런 괴물 같은 소리만 내줬어도 진짜 인기 절정의 생물이었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세상에 초능력이 있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벌레와 대화하는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벌레들과 수다를 떨면서 그들의 고충을 듣고 환경에 있어서의 불만을 듣고 모자란 게 있으면 제때제때 챙겨줘서 불만 가지지 않도록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세상에 초능력은 없죠. 이럴 땐 현세가 참 한탄스럽습니다. 할머님 식사하시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다른 걸 좀 살펴볼까요? 자라나는 꿈나무 파릇파릇 애송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마치 응애 나 아기 사마귀 라 외칠 것 같은 녀석들이 있죠. 여긴 멘티스 해처리입니다. 어디선가 커다란 눈알이 굴러다닐 것 같네요. 종류마다 알집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곳은 알로부터 조금 진화한 아기 사마귀가 서식하는 멘티스 레어입니다.
한 통마다 수십 마리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로 죽일 정도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도 괜찮습니다. 먹이로는 초파리를 주고 있고요. 이런 거밖에 못 먹을 정도로 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거 뭐냐? 개복치 같아요. 픽픽 죽어나가는 거 보면. 자, 오늘 영상의 막바지는 약골이 비로소 강자가 되어 서로를 죽이는 바람에 격리 수용당하는 멘티스 하이브입니다. 이곳의 사마귀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가장 튼튼한 녀석들만이 살고 있는데요. 아까 봤던 애들보다 확실히 크죠. 넓적배 사마귀, 왕사마귀 두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놈들 살리느라 사육사분께서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신 사육사분께 국밥이라도 사다 드려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해볼까요? 앞으로 우리 버키 말고도 대세를 이어갈 꿈나무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러니 이 귀엽고 깜찍한 사마귀가 영상에 안 나오는 일이 없겠네요. 지금까지 벌레같은 충황지였습니다.